북한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풍자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대선 때마다 불거져온 북한의 선거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백인도, 흑인도 누구나 따라 부르는 강남 스타일. 이제 북한까지 강남 스타일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의도가 고약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말춤을 추는 싸이의 몸에 박 후보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박 후보 이름을 뜻하는 비읍, 기읍, 히읗이란 한글도 보입니다. 5.16 쿠데타를 욕하지 마. 정수 장학회 환수 떠들지 마. 모두 유신 독재 탓이라고 하지 마. 등으로 개사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은 난 유신 스타일로 맺습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은 박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제도 유신 독재에 학살당한 민주 인사들과 가족에 대한 모독이라며 박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도 현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박 후보가 그대로 넘겨받겠다는 대결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창규입니다.